희한하게 어제 그랬는데 4주차 때 거짓말처럼 다 잘해요. 그냥 갑자기 안 되시던 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다 돼요. 다 되는데 바라클라바 그거 해주세요. 자랑 한번 해요. 어디서 샀다고요? 다이소예요. 근데 괜찮지 않아요? 아닌가? 어때요? 그럴싸한데 그 대체 위에는 왜 뚫려 있는 거지? 머리 위에는 왜 뚫려 있는 거지? 뭐예요 이게? 머리 너무 크면 안 들어갈까 봐 뚫려 있는 거 아닌가요? 약간 에어로빅 하는 사람 같은데? 오늘 하루 포부 오토바이 날려먹지 않기. 오케이 오늘 하나 날려먹겠는데? 아... 오늘 안에 스쿠터 주행 한번 해보지 않나? 그럴걸요? 네, 출발만 한 게 아니라 한번 타본다는데? 이제 진짜 출발하고 멈추고가 아니라 진짜 타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오. 할 수 있겠어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아, 한 번도 안 해봤죠.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카트라이더 하던 점퍼. 네. 카트라이더 하던 마음으로? 네. 천천히 당겼다가 쭉 당겼다가 얘를 잡는 거. 잡는 걸 먼저 할게요. 이거 계속 당기고 있으면은 코어에 힘이 없으면은 점점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점점 뒤로 떨어지면은 그럼 얘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조심해요. 네. 만약에 내가 몸을 가누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앞으로 그냥 숙여. 숙인 상태에서 그냥 당겨. 이런 식으로. 잡고. 발을 끌려가잖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갈 때 약간 들어. 지금 네. 이렇게 되잖아. 이거를 너무 이렇게 가면은 아예 닫고 다시 시작. 아. 어느 정도 당겨야지 얘가 중심 잡기가 어렵지가. 앞으로 숙이고. 지금 급하게 꽉 잡지. 꾹 잡는 거. 콱 잡지 말고. 꾹. 한 바퀴 타고 왔어요. 돌면 돼요? 네. 지금 막 이렇게 되잖아. 네. 이거를 최대한 편안하게 딱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다리는 옆쪽에 올려놓고. 아. 다리가 이렇게 되잖아, 지금. 너희가 알지? 다리에 여기 딱 고정시켜 놓고. 얘는 약간 미는 듯한 제스처를 하고. 여기 엉덩이 있고. 네. 여기에 지금 텀 있잖아. 네. 여기에 그냥 딱 앉아있다라고 생각해. 앉아서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여기 외곽 쪽으로만 쭉 크게 도는 거야. 파이팅! 많이 걱정되죠? 많이 걱정되는데 오토바이는 이런 거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 약간 좀 지금 스파르타긴 해. 그러니까 말 많이 빡세죠? 오, 잘 타네. 한 바퀴 돌아봤는데 소감이 어때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죠? 네. 생각보다 별거 없죠? 네. 잘했어요. 스쿠터가 훨씬 쉬운 것 같긴 해요. 클러치도 없고. 네. 호준이 얼었어? 지금 호준이가 같이 교육을 받는데 어때요? 이렇게 받아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진짜 저 10년 동안 뭘 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네. 저렇게 한번 타보세요. 살짝 돌기. 네, 이거 빨리 이해해볼게요. 오케이. 네. 10년 경력의 자존심을 보여주세요. 쉽지 않다. 시동이 안 걸려. 시동이 안 걸려? 네. 기름이 없는 거. 그게 아니고 브레이크 잡고 얘를 꽉 잡고. 네. 아이씨.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없나봐! 먹통이 됐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거 이렇게 네. 아마 빠를 거야. 오케이. 내가 기울이는지 안 기울이는지 잘 체크해야 돼요. 역시 10년 경력. 오히려 길어지니까 좀 더 편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등속이라는 건 이해했는데 동시에 클러치랑 엑셀이 당겨지는 그 감각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와, 저기 완전 거의 고급 마스터 하신 분. 오. 여성분이신데 대단하다. 엄청 빡 집중했네요. 포즈가 되게 네, 좀 빡세지 않아? 응, 팔꿈치 올라간가 봐. 거의 이거 지금 할리야. 빡 집중, 빡 집중. 근데 우리 강사님들도 이렇게 계속 훈련을 따로 하시나 봐요? 해야죠. 뭐 사람 몸은 안 쓰면 녹이 슬기 때문에 교육생들한테 정확하게 보여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죠. 이렇게 교육 틈틈이도 훈련을 하시네요. 저속이 안 되면 고속이 안 된다고 해서 저도 좀 저속부터 이렇게 연습을 하는 중인데 이게 내가 교육생들이 받는 커리큘럼을 해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줄 수가 없어. 저 교육생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르면은 이거는 교육자라고 할 수 없잖아. 나는 어차피 보조 역할이긴 해도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이 안 되는 부분을 빨리 캐치해서 잘 되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지. 누나 저렇게 뒤날리면서 탈 수 있어요? 지금 뒤날리면서 탔잖아. 아, 탄 거예요? 몰랐네. 어우. 이 정도, 누나 이 정도는 날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역시 1타 강사와 2타 강사인가?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우. 나와봐. 왜 열받았어요? 아, 나 깨달음이 왔어. 승부욕이 많이 붙으셨는데? 브레이크랑 같이 밟아야 승부욕이 안 돼. 집중을 못하겠어. 좀만 쉬었다 하자. 너무 다다다다다다. 왜 그래? 진짜 반쯤 넘지 않았는데. 저렇게 타고 있는 모습 보면 어때요? 물고기 같아. 물고기 같아요? 네. 제가 오뎅탕을 끓이고 있습니다.
야, 오늘 또 크리스마스라고 내가 트리는 없지만 이렇게 오뎅탕을 준비했지. 간은 맞나? 모르겠어 이거. 그래서 이거 가져왔어. 짭조름한 게 없는데 뭘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야, 나 이거 간장인 줄 알았는데 뭐야? 참기름이잖아. 야, 왜 이렇게 참기름을 가져왔냐?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뭐야, 짭조름한 게 없잖아요. 어떡하지? 손 넣고 해줘볼까요? 너무 많이 넣나? 아니요, 후추 다다익선이에요. 이거 간장인 줄 알았거든? 네. 저 진콧물 많이 나는데 이거 넣을까요? 뭐? 진콧물. 저 콧물 넣어. 테라야, 테라. 응. 뭐예요? 빛나. 야 이거. 안 돼, 안 돼. 안 이거 나연이. 쟤는 언제까지 저거 해요? 저건 익을 때까지 해야 돼. 다리 겁나 귀엽네. 살벌하시다. 왜? 와, 살벌. 와. 와, 진짜 미쳤다. 역시 오토바이 타고 먹는 오뎅탕이 최고죠? 그럼요. 네. 밖에서는 근데 진짜 거의 안 쏘는 편이에요. 친구랑 맨날 얘기하는 게, 야 오늘은 폭도 80으로 가자 그러면, 야, 오늘 죽고 싶은 날이야? 진짜로 이게 무서워서 차 흐름이랑 똑같이 간다. 맞아. 그래서 이 두 성향 같은 사람들은 나가서든 어디서든 계속 자제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제일 중요한 거 적게 기울이려고 계속 생각해. 그게 빨라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 왜? 못 기울여서 많이 안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일찍 그걸 기울일수록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적게 기울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야무지게 먹어야지. 오우. 아 그래? 오. 역시 크리스마스 이브에 먹는 어묵이 최고지. 와, 나 야. 두 분은 여기 배워보시니까 어떠세요? 갈 길이 뭡니다. 갈 길이 뭐세요? 네. 오늘 한번 잡바링 하셨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오늘 또 많이 배웠어요. 네. 그래도 아런 타고 넘어지는 것보단. 아 그건 최악이죠. 뭐 타고 넘어지신 거예요? 슈퍼컵을. 아 슈퍼컵은 만만하죠. 상관없습니다 슈퍼컵은. 저속에서 하는 영역에서는 좀 넘어질 땐 좀 넘어질 수도 있고 해봐야 경험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었어요. 다 컨트롤 되고 막 세이브 되고 하니까 그러다가 큰 경기에서 빡 150km에서 넘어졌는데 그때 두려움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정체기도 있었는데 그럼 나중에는 딱 넘어져서 아 스텝을 부러졌네? 그럼 바로 이제 아 수술 받고 아 6개월 있다가 트랙데이 신청해야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아. 계산이 나오는 진짜 병이다 병. 물론 안 다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아 다치면 안 돼 무조건 안 돼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나아. 근데 이제 우리는 안 다치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으니까 언제든 그게 부러지면은 핀 박으면 되고 잘 고쳐주면 불알 때 터져봤는데 고환 파열도 됐었어요. 아이고 진짜?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주변에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오늘 다 잘 마무리하셨고 김나연님은 오르막 경사로 출발은 굉장히 원활히 잘 돼요. 잘 되시는데 이 다음에 할 거는 출발했다가 뒤로 밀리는 거를 밀릴 때 아 이쯤에서 내가 다시 재출발을 시킬 수 있는 요 이제 신속함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신속함과 정확함 근데 그때 되면 이제 막 실수돼요. 그걸 연습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말 그대로 필요한 만큼 딱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감각을 다음번에 이제 그걸로 넘어가시면서 여러 가지 응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갑주님은 이제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그 되게 복잡한 그 큐턴이라 그러는데 그거 했는데